근데 세상을 위해 노래를 부르세요.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눈이 아니라 소리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. 여러분, 음악은요,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. 들리는 거예요. 음악은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. 여러분께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분이십니다. 바로 김유리님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악보도 볼 수 없고요. 네. 어떤 것도 볼 수 없어요. 네. 어떻게 음악을 듣고 공부하고 할 수 있을까요?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 부르고 그랬습니다. 그냥 네. 처음으로 듣는 것만으로 음계를 느끼고 네. 그걸로 음악을 들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아, 절대 음악. 예.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봐주세요. 그렇습니다. 음악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. 보이진 않지만 넓게 선사한 음악 어떤 거 준비했나요? 제 노래 더 온리원 신곡이거든요. 온리원입니다. 네, 더 온리원 불러드리겠습니다. 갑니다. 더 온리원입니다. 반주까지 좀 가도 될까요? 반주까지 제가 꺼주세요 할 때까지 끄지 말아주세요. 외쳐주는 소리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